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원동력 서비스. 박수 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개통의 의미를 넘은 개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수영 강변 위에 하얗게 또 예쁜 건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선 강탈입니다. 네, 이 원동력 개통이 참 이슈가 되는 게 첫 번째가 4년 만에 개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수영 강변이의 하얀 건물 말씀드렸잖아요. 랜드마크로서의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산의 교통 요충지의 재확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4년 만에 개통이 됐겠습니까? 네. 그 4년 만에 개통이 되기까지 욕만 한 트럭이었습니다. 분노를 느낄 정도로 그건 5년 가까운 세월을 많은 노력 끝에 역사를 탄생시킨 건데 이게 단순히 수익성 논리에 의해 가지고 원동역사는 동네 안락역과 해운대 제송역 사이 거리가 짧고 완공 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 270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국 원동력 개통이 늦어진 이유는 돈 때문이네요. 저도 이걸 조사를 추적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0억이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83억이 아직도 차이가 나는데 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271억입니다. 아, 원동 역사를 세우기 예, 위해서. 예, 그렇죠. 네네. 신문사에 실린 단어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 생각 한 예산이 188억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2019년 1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미납액 127억을 납부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요. 예예. 6월 달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시장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문책을 합니다. 뭐 물론 책임자가 아닌 담당자급에서 징계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만은. 불구하고 왜 원동 역사가 추진이 됐느냐. 네. 이 원동 역사 자체가 원동 IC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동래와 해운대 거의 좀 경계 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래랑 해운대 쪽에 아파트 단지가 한 10개 단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욕 한 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아니 주민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멈추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네네.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검토하고 뭐 감사하고 하다가 결국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좀 제일 많이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결국 불편 자체가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사실 멈춰져 버리면 공사하는 동안에도 피해를 입고 멈춰섰으니까 그렇죠. 또 피해를 입고 뭐 이중 삼중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니까. 동에서는 이제 국가철도입니다. 이제 코레일에서 운영한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원동력이 계획이 됐으면 국비로 전에 국비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역 계획을 짤 때부터 이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로 만약에 받아서 이거를 했다면 사실 시에서는 어떤 예산 부담이 조금 덜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의 예산 가지고 한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제 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저 제 지분도 있고. 무슨 시민입니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오거돈 시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짜라잔 아름다운 클로징. 네. 네. 어쨌든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부산의 주요 철도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뭐 원동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선이 생기고 나면서 부산의 전체적인 그런 교통망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오늘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산 양산 울산 경전철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공약으로 또 지금 언론이 되고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그 동해선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유튜브 채널에서 네. 공개가 됐던 고속열차 고속열차를 김현정 기자가 최초로 누구보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
최초. 네. 최초로 그 영상을 담았어요. 네. 직접 타봤잖아요. 맞습니다. EMU 250이 해운 신해운대 역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로 가려면 6시간 걸리거든요. 문화호를 타면. 네. 그런데 EMU 250 중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 3시간 만에 주파가 가능한 거예요. 3시간. 솔직히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시간들을 감안한다면 해운대 이 동부산 피플들한테는 정말 환호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열차를 뭐가 좀 네.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남천 피플 이런 건 좀 들어봤거든요. 네, 동부산 피플 들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우리 동부산 피플. 네, 동부산 피플. 네. 그래서 그 열차를 네. 정말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서 이 창원에 있는 현대 롯템사에서 열차를 거의 다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 직접 달려갔습니다. 부산 방송에서 단독으로 촬영한 EMU 250 열차의 모습입니다. 푸른 빛깔의 시원한 색감의 열차. 내부는 고객의 편의에 중점을 뒀습니다. 와, 이게 마치 비행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좌석마다 앞에 영화를 VOD를 볼 수 있게 화면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도 개별로 비행기처럼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와, 정말 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EMU 250 고속열차는 2020년 광주 송정과 신경주 구간인 경전선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해운대에서 청량리 구간은 2022년부터입니다. 아니 근데 저 당시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일이 좀 있었죠. 동해선이 개통되고 네. 열차를 제가 직접 타보고 여러분께 생생한 시간과 뭐 소감들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컨셉트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차를 부전역에서 출발할 때 핸드폰에 스탑워치를 켜고 타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몇 분이 걸렸어요를 하고 싶었는데 네. 스탠드업 하면서 열차 문이 덜컥 닫혀버릴 거야.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있는데 네. 다음 역에서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 들어오면서 네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산에서도 광역전철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직접 열차를 타고 열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동해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깨알같이 그걸 또 보시고 네. 댓글에다가 기자님 열차 문 닫혀서 못 타서 다음 역에서 탔다. 이게 댓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군요. 아니고 저희 그냥 뉴스 나간 걸 보고 그걸 보고. 분석해서 와 진짜 최재장 군님 팬이셨네.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 부끄럽습니다. 아 예, 뭐 아무튼 뭐 히스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는 거, 뭐 그런 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좋게 생각을 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또 스토리가 있네요. 아마 철덕들이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 철덕이라고 예 말씀하시는 게 철도 관련 맞아요. 기사만 쓰면 진짜 히스나 댓글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정말 철도 뭐 버스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정말 폐차장에 가 있는 버스에서 번호판 떼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뭐 덕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아서 보고 맞아요. 네, 네.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나름의 특별한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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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급속 충전 기아트를 써가지고 피니스를 했습니다. 예, 고객의 눈높이에서 좀 고려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롯템사에서 개발한 EMU 250 고속 열차는 10월 10일 신창원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13만 5천 킬로의 신뢰도 평가 시험을 호레일 고속 라인에서 평가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영업 개통할 예정이며 그 사이에 모든 안전 요소와 기능 성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알라호 편리한 고속 열차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역을 향해 출발. KTX도 있고 이건 그냥 고속 열차라고 하는데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정확히 말해서 준고속이에요. 준고속. 네. 준고속. 네, 최대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고 KTX는 몇 킬로예요? 최대 300까지 달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속열차 EMU 150도 있습니다. 네네. 150은 150km까지 아, 될 수 있는 예, 속도 250 예. 근데 이왕이면 KTX를 넣지 왜 굳이 50km 시속 5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말이죠? 설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동해선을 달리는 그 선로를 복선으로 같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TX의 그 속도는 지금 버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250은 버티고 300은 안 된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50km밖에 안 되는데. KTX는 고속선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마산이나 이제 밀양 같은 데서는 지금 KTX가 그냥 이제 120에서 150, 네, 그렇죠, 정도, 120km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듯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EMU 기종이 앞으로 다닌다는 네. 거죠. 아무튼 지금 EMU 250은 지금 저희 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기 전에 한 16,000km 정도를 실제로 달려서 문제가 없는지 테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EMU 250이 앞으로 재래선의 제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네요. 네. 제왕. 뭐 지붕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최초로 타다 보니까 막 애착이 네, 또 이름도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계속 그거 생각나죠. 네, 계속 그거 생각나죠. 네. 저희는 아닌데.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EMU 250의 중고속 열차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번 또 총선 공약으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뭐 송정 동부산까지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기장에 지금 도시철도 없잖아. 기장 피플. 그러니까요. 기장 피플. 그렇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네. 이 후보들이 다 들고 나온 게 기장선 넣겠다, 정관선 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와요? 네. 근데 정관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일단 1단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경제성이 낮아서 탈락이 됐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광 신도시가 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정관에 살다가 지금 일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정관 주민으로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정관이 네. 굉장히 지금 피플들이 많잖아요. 네. 언제부터 갑자기 피플 피플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동부산 피플. 네. 정관 피플. 네, 이러겠어. 네. 아무튼 이번에 정관선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큰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장님한테 우리 철도 전문 기자님이시거든요. 저 시장님. 철도 전문 됐어요? 시장님한테 네. 우리도 영장 편지 하나 남겨야 되니까. 무슨 전문이 네. 계속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국토부 장관이나 아 국토부 네. 장관 네. 아 맞다, 맞다 우리 정관선 네. 기재부에서 잘렸으니까 기재부 장관님한테 그럴까요? 예, 예. 네, 네, 마지막 코레일 사장님 네 코레일 어때 어느 뭐 여러 조직의 장들이 같이 보는 걸로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님 기타 등등 네 일광 피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만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교통으로서의 열차도 정말 필요합니다. 기장선 정관선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역사 개통 소식입니다. 그 4년 만에 개통이 되기까지 욕만 한 트럭이었습니다. EMU 250 열차의 모습입니다. 푸른 빛깔의 시원한 색감의 열차. EMU 250은 지금 저희 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선의 제왕이 되지 않을까. 저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부산의 전반적인 철도 시스템 그리고 이제 광역권의 문제까지 같이 좀 짚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저는 4.5점. 와. 네. EMU 250. 이게 사실은 기자로서는 단독 보도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5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원동역에 대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썰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담긴 네.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4.5점. 네. 4.5점. 네. 네. 이게 원동력 얘기에다가 EMU 얘기에다가 점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많이 좀 섞였어요. 네, 많이 좀 섞였습니다. 핫하다라기보다는 좀 오래됐기도 했고 아쉬웠다. 원동역사 3월 말에 개통했어요. 핫한 이슈잖아. 리포트에 안 담겼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을 한번 봤습니다.